네, 이번 시간은 비교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값과 값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또 어느 쪽이 큰지 이러한 것들을 판별하는 것이 바로 비교인데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배울 수업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조건문과 결합됐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참으시면 다음에 조건문 수업에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연산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업을 컴퓨터에게 지시하기 위한 기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a는 1. 이건 무슨 뜻이죠?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a는 변수이고요. 1은 값이죠. 다른 말로는 상수라고도 합니다. 자, 상수는 바뀌지 않는 값, 변수는 바뀌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equal은 자, 얘는 정식 명칭은 뭐냐면 대입 연산자예요. 즉, 좌항에 있는 값을 우항에 대입한다 라는 뜻에서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에게 a라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라 라는 명령을 바로 이 연산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항 연산자, 좌항과 우항, 예, 두 개의 항이 있죠. 그 두 개를 결합한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상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a는 1이라는 것은 a가 1이 될 수 있고 a는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은 2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1은 1이고 2는 2죠. 1이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과 2라고 하는 값은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통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변수에 대항되는 개념으로서 상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은 대입 연산자였고요. 이번에 배울 것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뭐 좌항이 있고 우항이 있을 때 뭐 이거 변수죠. 두 개가 같은지 그때는 equal을 쓰고요. a가 큰지 또는 b가 큰지 크거나 같은지 a가 크거나 같은지 b가 크거나 같은지를 판별하는 연산자가 바로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이만큼이 결과는 true, false 이 두 가지의 값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불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불린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비교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true, false, 참, 거짓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다음 수업인 조건문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러한 비교가 필요하고 또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
또는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조금만 참으시면 약 30분 후에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동영상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여러 가지 비교 연산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